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중국 칭하이 거로조에서 역시 폭우가 내려가서 큰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남방에서 계속 지진이 나다가 5월 그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가지고 남쪽 상공에 수도꼭지가 열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신문 사설에서 그것이 이제 중국 신문에서 남쪽 상공에 수도꼭지가 열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 말이 5월에 나왔습니다. 5월에 굉장한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6월 18일 날 중국 칭하이성의 꼬로조에서, 여기는 남방이 아니에요. 우리 항상 얘기 나왔던 그 칭하이입니다. 칭하이 5월 22일 날 7.4의 강진이 있었죠. 남쪽은 윈난입니다. 윈난에 6.4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 북쪽의 그 꼬로조에서 칭하이에서 또 지진이 났어. 또 저기 홍수가 났습니다. 폭우에 의해서요. 6월 18일 날이요. 현재 그 중국 남부의 일부 지역은 무려 2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20일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중국 9개 성, 79개 하천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년보다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진 수치인데다가 이 중국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양쯔강 유역의 수위가 156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양쯔강 인근의 모든 강과 호수, 저수지의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홍수 피해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지난달 5월 중국 중남부 지역에 다섯 차례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비가 내린 날은 평년 대비해서 15에서 21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6일, 그러니까 그 5월 26일 양쯔강, 그러니까 장장이 관통하는 이 후베이성 우한시의 항커우 측량소는 1865년 수위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5월 기준해서 5월 6월 지금 6월에 5월 기준입니다. 156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쯔강 장장 유역 기상센터는 경보 수준 비상 레벨 4단계 대응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중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인적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요. 저도 방송을 했죠. 이 장시성은. 장시성은 이미 막대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장시성은 지금 시작된 폭우로 인해서 이 포양어 말씀드렸죠. 포양어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무려 56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40만 헥타르의 농지가 물이 잠겼고요. 이 장시성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도로와 마을은 대부분 침수가 됐고 열흘 사이에 성 일대에 입은 경제적 그 피해액만 하더라도 646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추정액이 불가하고요. 비가 이제 그치고 난 이후에 실제 피해액을 이제 추산해 보면 더 클 거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 장시성의 그 쉬허강하고 포양호 일대 말씀 방송에서 여러 번 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게 방송을 했었고요.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여기는 악명이 높습니다. 이 장시성의 쉬허강하고 포양호는요. 이 장수성 주민들은 올해는 예년보다 무려 20일가량 빠르다는 현지 매체의 그 보도가 나오니까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시성의 피해를 입은 56만 명의 수재민과 앞으로 수해를 입게 될지도 모를 주민들이 걱정이 지금 그칠 줄 모르는 거죠. 그냥 현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비가 오니까요. 불과 20일 만에 56만 명이나 되는 수재민이 발생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리부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기상청은 다급히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닥친 이런 어려운 게 뻔한 건데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지금 빨라서 너무 빨라요. 20일 빠르면. 작년에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산샤 때문에 붕괴되니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서도 지금 20일이 무려 빨라요. 이 홍수 이 사고가. 집중호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는 건지에 대해서 물론 저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기상학자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다들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수많은 거기 전문가들 얘기를 하긴 해요. 왜 갑자기 중국에 무려 20일이나 빠르게 이렇게 홍수가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정말로 그 얘기가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빨리 온 거예요, 중국에. 지금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약 80년 만에, 작년에,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경험하면서 피해를 중국 인구의 무려 5%인 7,373명의 수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는 이제 인구 5천만 명인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훨씬 넘는 인구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 뭐 10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수재민이 7천만 명이 넘는데 저쪽 중국은 어마어마한 피해인 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집을 잃고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저희 나라 전체 모든 국민이 다 저기 수재로 인해서 집을 잃었다, 수재민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피해도 중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중국이 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2019년 대비해서 무려 20%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올해는 더 증가하는 지금 피해를 그 중국 전체 31개 성과 자치구 시로 해가지고 전체 지금 전체로 확대해서 간접 피해까지 계산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지금 얘기한 뭐 칭하이라든지 뭐 후베이라든지 뭐 충칭, 우한 뭐 이런 일부 지역, 남방 지역만 볼게 아니라, 지금 비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야, 중국 봐봐. 전체 31개 성과 자치구와 시를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다 한번 확대해 보면 피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20일 늘어난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제 그 7월달 되면은 더 홍수가 많이 나올 테고 폭우가 더 많, 그러면서 더 많은 비 피해가 생길 텐데요. 그올 3월에 중국 정부에서 비 피해가 클 거라고 이미 그 올해는 특별히 조심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적인 피해도 큰 거고 지금 폭우가 멈추질 않으니까. 작년에도 희한하게 작년부터 환경도 그렇고 지구 상에 많은 국가가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호주도 지금 100년 만에 저 퀸즐랜드에서 그 100년 만에 홍수가 발생했죠, 얼마 전에요. 중국도 지금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홍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고 발생하고 있고요. 뭐 인도네시아에도 경험했었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근데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은 어떤 태풍이나 사이클론 뭐 이런 것들, 뭐 미국이나 그런 허리케인이라든지 뭐 호주도 그렇고요. 이런 허리케인, 사이클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태풍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거, 필리핀도 그렇고요.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그 항상 우리가 그 우리 이 인류가 항상 매년 경험하던 것이 태풍에 의한 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이렇게 중국처럼 갑자기 그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홍수, 그러니까 비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피해가 오는 경우는 거의 뭐본 적이 없는 거 사실은. 호주도 지금 100년 만에 퀸즐랜드에 홍수가 나고요. 뉴질랜드에도 한달 전인가요? 거기도 한백몇년 제가 방송했었지 않습니까? 백몇년 만인가 그랬다고 제가 방송했었죠, 그때. 뉴질랜드도 어마어마한 홍수의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 이런 것도 하나의 단순히 그냥 그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리고 있다, 그런 팩트로만 보지 말고 이러한 이벤트 자체가, 이러한 사건 자체가 하나의 우리 인류에게 신이 뭔가 주는 어떤 하나의 그 경고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이제 그 일본과 또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왜냐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지금이랑 비슷했거든요. 동일본 대지진 2010년에도 호주에 똑같이, 그때는 퀸즐랜드는 아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호주의 퀸즐랜드에서 100년 만에 대홍수였고요. 10년 전에도 역시 또 그 지역, 제가 기억은, 그 지역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0년 전에도 100년 만에 대홍수가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0년에 아이슬란드에서 그 저기 화산이 크게 폭발했죠. 그 다음에 올해 그 아이슬란드에도 화산 폭발하고 작년에 팬데믹 생기고 2010년에 대만에서 그 저기 아슬란드 2011년이죠. 대만에서 그 열차 탈선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고 올해도 4월 5일인가요? 그때 4월 5일 기억합니다. 그 대만에서 열차 탈선해가 사망자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평행 이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해가지고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글쎄 또 이게 또 좀 아니 왜냐하면은 저도 과학적인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갑자기 이렇게 20일 더 빨리 홍수가 시작된 이유는 폭우가 비가 오는 이유는 뭐 이러하다 뭐 블라블라 얘기하지만 또 많은 이제 전문가들 저도 의견을 보죠. 보면은 아 과연 제가 생각하는 건 저 사람들 다들 얘기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모르겠대요 지금 과학적으로 구체적인 그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거냐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중국도 지금 비 때문에 폭우가 내리니까 그 폭우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도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들 그냥 당황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비가 오니까 비가 안 와도 걱정, 와도 걱정인 거죠. 지금 대만에도 비가 안 오다가 또 갑자기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 무슨 태풍이었죠? 그 고구마. 대만에 가뭄이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다들 정말 그 난리 났었죠. 그러다 갑자기 태풍 고구마 지나가면서 그 대만에 또 그 엄청난 그 저기 뭐야 또 비를 뿌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태풍이라는 것이 비가 오기를 바라긴 바라지만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 때문에 어마어마한 또 비가 오길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것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적당한 비가 와주고 적당한 날씨가 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진짜 이 펜실베니아주 같은데 거기에 지금 지금 정말 너무 이 그 열사병이 걸릴 정도로 뜨겁다, 너무 이렇게 덥다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상기온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이상기온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홍수가 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그냥 또 홍수만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그 피해가 또 발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농지가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농지가. 비가 많이 오니까요. 이게 그 남부지방 쪽이라든지 그쪽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전역으로 이제 비가 오게 되니까 그 엄청난 면적의 농지가 침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농지 침수가 되게면 예, 그 중국이 아무리 자급자족을 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이게 그 아무래도 그 농지가 이렇게 크게 침수가 되면은 식량난이 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식량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도 그랬고 올해 벌써 2년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식량난이 생겨서 이렇게 더 20일 전에 20일 이르게 또 비가 많이 오면서 여러 가지로 또 그 중국이 그 무역 부분으로 인해서 가지고 지금 이게 약간의 갈등이 서방 국가들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주라든지 미국 뭐 이렇게 영국, 유럽하고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식량이라는 것이 아무리 자급자족을 본 땅이 넓고 하더라도 저기 혼자 겨울에 그랬잖아요. 겨울에 그 엘리베이터 그 호주랑 그 아규먼트 붙으면서 싸우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뭐 전력난도 생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 기억나시죠? 제 방송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호주산 석탄을 수입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중국이 최근에 그 미국, 호주, 유럽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그 곡물들에 대한 그러한 그 수급이 또 여의치가 않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 수급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도. 근데 저는 이제 글쎄요. 이거 모든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의 시련이시다. 시련이다. 근데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두 국가 모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일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망해야 된다. 뭐 어떻고 저렇게 막 얘기해요.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는 또뭐 반대로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친일파의 말이든 친중파의 말이든 누구 의견인 간에 중요한 거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회개를 저 오늘도 회개했어요. 왜? 사람이라는 건 말입니다. 항상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어떠한 영화를 봤는데 뭐 마음 안에서 참안 좋은 생각을 해서 아, 저 아가씨 참 이쁘다. 네? 음란한 마음을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우리는 매일같이 순간순간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더더군다나 한 국가가 중국, 일본, 당연히 회개할 일 많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하는 일인데도 회개할 잘못을 더 많이 저질렀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중국과 일본은 두 국가 모두 예수님께 회개를 해야 돼. 근데 안타까운 건 일본은 신사 참배를 하면서 이게 좀 불교도 아니고 뭐좀 특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아예 종교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중국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두 국가 다 기도를 안할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제가 그러죠.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할까요? 그들이 일본인들이 중국인들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믿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을 대신해서 제가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왜? 일본인들, 중국인들 다 회개 기도 안할 테니까.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이 중국 욕하고 중국이 일본 욕하는데 저는, 아휴, 대동소이 하다가 봐요. 둘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욕하고 누가 누굴 뭐라 그래요. 또 일본은 기분 나쁘겠지. 아니, 저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뭐 비슷한 부류로 보는 거야? 중국도 솔직히 또 기분 나쁘겠지. 아니, 저 일본 놈들하고 우리랑 똑같이 보는 거야.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본도 중국도 다 회개해야 되는 국가일 뿐이에요. 지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은 일본과 중국 이대로 있으면 정말 올 2021년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일본이나 중국 두 국가 올 2021년 무사히 지나가려면 두 국가 모두 회개하십시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